저는 친구 같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정말 칭찬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2의 집처럼요.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곳. 다양한 다문화의 색깔을 띠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교육에 어떤 그런 시각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학교 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 아침. 걸음을 재촉하며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에 모입니다. 너무 어려웠어? 우리 오늘 비 오는데 선글라스 패션이죠? 역시 패션감각이 뛰어나네, 헤어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 각자 휴대폰을 제출하는 학생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교시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밑줄진 부분은 이 문법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대화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어 구사는 필수. 매일의 루틴처럼 아침마다 한국어를 배우며 익힙니다.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 그렇죠. 가방 안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애동아, 집에서 자유 그런 거는 좀 말고. 아, 숙제를 하다. 숙제를 해요. 하다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네요. 좋아요. 아, 배율 그 것을 많아요. 어떻게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순서는 안 똑같아요. 그런 거 좀 어려워요. 이 학교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회화도 그 컴퓨터도 제일 재미있어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 한국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늦게 온 친구들을 먼저 온 친구들이 끌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가 대사! 지가 대장! 지가 대사! 아, 이번 시간 정도. 어이쿠, 늦게나도 학교에 왔으니 이게 어딘가요? 오며 가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퍽 친근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예, 거리낌 없이 그냥 가져와서 교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올해로 개교 9년째를 맞은 다음 세대 학교.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온 23명의 학생이 다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지금은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배움터이지만 처음에는 이주 연성을 위한 한글 학습센터로 시작했다고 하죠. 이주 여성을 따라서 온 베트남 친구 한 명하고 중국 남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3, 4년이 지났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중도 입구 청소년들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나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겁기도 하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유민이는 어때? 좋아요. 좋아? 나랑 생각이 달라도? 네. 수업
수아랑 유민이는 둘이 비슷해서 친한 것 같아? 서로 다른데도 친한 것 같아? 비슷해요. 어떤 것들이 비슷해? 우리 스테이트도 같이 장시하자고 싶어. 주말에도 같이 모양으로. 모양. 둘 중에 누가 말하기를 더 좋아해? 예. 수아요. 수아가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유민이는? 유민이랑 밥 먹을 때 우리 이야기하는데 내가 혼자 핸드폰 혼자 핸드폰 내가 말해 아 너 지난주 뭐 하고 있어? 뭐해? 얘가 아나 이렇게 아 수아는 계속 두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만 봐도 나랑 꼭 같아서 친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이 그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열악한 부분은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이들을 알고 있는 민간 단체 기관이나 어떤 교육 기관에서 대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학생들이 뭔가 진지하게 상의하는데요. 누구나 식사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 거랍니다. 식사 줄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순서 없다면 학생들 다 수업 끝나고 달리고 와서 맨날 늦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이 제일 즐거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수업은 더 재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빨리 먹으면 빨리 핸드폰 사용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원래 오늘보다 더 맛있어요. 10점이 다면 5점. 5점? 그러니까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괜찮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어, 얘들아. 8점이 되도록 노력해볼게. 100점. 남이 해주면 당하셨어요. 차기 부탄 선생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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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민속타악 연주법인 바투카다를 배우는 시간. 강렬한 리듬이 매우 매력적이지요. 타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박자를 맞추고 또 리듬을 타면서 학생들은 또 하나의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나라는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문화 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마음으로 통하는 학생들. 잘하는 것 같아? 네. 에이스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에이스잖아. 얼마 안 돼도 다 잘하고 있어요. 뭐지? 바둑하다, 대구, 또 다 잘하고 있어요. 열이 또 잘해요. 한국말 잘못해도 그 음악에서 우리 뭐 서로 할 수 있어요. 느리다면 조금 빠르게, 빠르다면 조금 느리게 옆 친구의 박자에 귀 기울이며 함께 박자를 완성해 갑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온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고 한 몇 주 전에 필리핀과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대 어울려서 크게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언어는 기본이지만 마음이 먼저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열린 마인드로 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괜찮아, 남자야. 뭐해? 됐어. 무슨 사진이에요? 저 한국에 오기 전에 사진. 어린 같아요, 어린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19살입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학생들. 올해 고3인 아리프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신사 모시 남자는 도움이 사람이야. 많이 도와줬어. 뭐지 모두 사람 도와주고 또 그냥 도와주 그냥 도와주려고 안 해도 도와주니까 그래요. 내일도 우리 오늘처럼 집중해서 수업할 때 너무 좋더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시험 일정 잘 확인했습니까? 네. 네. 선생님이 쓴 거하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날짜하고 맞는지 확인 부탁해요.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듣습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날씨가 굳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 숫자가 5명, 6명 정도였을 때는 저희들이 눈이 오거나 비 오고 했을 때는 50도까지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누구는 태워다 주고 누구는 또 못 태워다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학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네. 꽤나 그 멀겠네 오는데. 네, 뭐지?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형 나딤, 제 동생 노먼. 노먼의 친구 나딤. 300번 많이 안 돼. 꾸잉 꾸잉. 운동을 좋아하는 아리프. 꼬마 친구도 하고 싶은가 보네요. 그렇지. 그만해. 그만 제가 이제. 밥 쳐갖고 몇 킬로냐? 이거 좀 버렸어요. 아, 10kg. 네. 10kg? 네. 또 이거 요거 하려고 지금. 이거 올려야지. 나 올려줘. 이 정도밖에. 아, 직접 말하면 경찰 되는 거 좋아요. 먼저 경찰 되면 이군 사람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평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아리프. 그 덕분에 아리프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그때 아마 저보다 학교 생활 더 잘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점에서요? 저기 그 교사님도 말도 잘 알아주고 활발한 사람이 학교에서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닐 때 제보다 진짜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1년에 받는 상도 받았어요.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서. 아리프의 아빠 벤칼럼 씨는 현재 군산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슬림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할랄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 많이 팔아요.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되어 만들어진 음식을 말합니다. 군산시에도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서 벤칼럼 씨는 할랄 식품을 판매하게 된 거죠.
한국어는 2008년 3월에 콜로자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년에 연주권 수여했어요. 그 전에는 앱도 비자로 명강했어요. 공부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해 서류 다 준비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돈도 모아야 되는 거, 장사도 하는 거 다 여러 가지. 아무 기반이 없는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녀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여기는 애삭에 경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서견 선생님이 그거 하고 의미성을 아는 사람이라서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 우리 아들들이 데리고 올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알아서 괜찮아 데리고 오면 우리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쉽게 해놨어요. 뱅클럼 씨는 4년 전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분도 내부도. 다리 너무 안 나림 같이.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아리프는 엄마에게 든든한 아들입니다. 제가 가면 저 아버지는 식사를 올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잘 갈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의전에 그렇게 안 하지만 한국어 와서 그거 배웠어요. 혼자서. 왜냐면 사람 필요하면 다 배워야 되잖아. 라마단이 끝난 뒤라 방글라데시 전통 음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스 팔라고 우리나라 말로. 망초 팔라고 그런 거 말이야. 망초가 제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요리 음식으로 그런 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새 아이들,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오늘도 무탈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한 끼의 식사. 뱅칼럼 씨는 이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병원이라서 아들들이나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엄마한테 터줄 수 없잖아. 혼자서 다 하는 거. 저도 가게 돌보고 있다니까.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에 집안일을 돕는 아리프. 낯선 한국에 도착했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뭐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뭐지 번역할 수 없으니까 담당자 없으면 저 일본 학교 그냥 바로 돌아가면 뭐지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수업도 아마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아리프 형제가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습니다. 기도하러 갈 거니까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기도하러? 네.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목요일에 무슨 기도해갖고 이런 옷 많이 입고 가요.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이슬람 센터. 종교 활동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아리프 가족. 그것은 타지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알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생활 잘 보낼 수 있게 또 잘 먹을 수 있게 또 앞으로도 잘 할 수 있게. 기도를 마친 이슬람 노동자들이 칼럼 씨네 마트를 찾았습니다. 여기 할랄 푸드 다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좋아요. 한국에 할랄 푸드 없어요. 병일이라서 5시나 8시가 지나니까 손님들이 조금만 5시에 퇴근하는 사람 5시 오고 시청하고 저녁 시에 기도하고 있다가 가게 쪽으로 놀러 가는 거야. 물건 사는 김에 사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다 어디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었는데 괜찮은 게 살겠어요. 그건 괜찮아. 살기만 좀 힘들어. 왜냐면 돈 한 사람 벌어가지고 다섯 명 가족이랑 다 월세인데 하고 먹을 거 하고 좀 그런 거 좀 힘들어. 다른 건 괜찮지만. 다른 거 괜찮아. 돈 많이 낳고 조금만 그런 괜찮아. 좋은 사람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좀 좋지. 아 한국에 여기 지금 원래는 그렇게 느낌은 안 났지만 지금 바나나 사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느끼나요.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이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저 돌로 덮습니다. 지금 몇 년 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세계 문화 탐방 시간. 오늘은 고인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론으로 배웠으니 이제 실제로 보고 느낄 차례. 역시 교실을 벗어나면 신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고창 고인돌 박물관 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고창 고인돌 옛날 사람 죽을 때는 같이 먹었어. 뭐 닮았어요? 알겠어? 아니 형 어깨 기대서 막 푹 자는 것 같은데? 형들이 많이 왔어요. 무슨 뜻이야? 무슨 말 알아? 몰라. 금통 무슨 뜻이야? 아니 몰라. 나 지금 학생이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돌들이 쭉 있는데 이 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인돌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후배를 위해 통역해주는 자상한 선배님도 있네요. 모양이 다 다르지? 바둑판 모양, 그 다음에 계단식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다 다르지 봐. 고인돌 견학도 좋지만 산들바람 부는 봄날 친구와 수다 타임도 꿀맛이죠. 죽음 있는 시신을 안에 땅에 묻고 돌 두 개를 베이고 여기 고인들이죠, 그죠? 여기 고인들이에요, 고인들이고 이 고에 큰 돌을 올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올렸을까? 이 무거운 걸. 네. 이 돌을 놓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직접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학생들은 한층 더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책으로 보는 것은 직접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을 땅에 묻고 그 위에 그대로 큰 돌을 올린 거예요. 그 돌을 자연 속에서 배우는 특별한 경험들. 다음 세대 학교 학생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과 지혜를 키워왔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과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잘 깨닫고 또 세계관을 바르게 확립하고 또 이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